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의 수많은 질문들, 거기에 미국 주식이 답이야 라고 말씀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지? 네?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죠? 똑같이 물어. 아, 저도 물어보신 거 맞죠? 네, 어제 그렇습니다. 못 보셨을 테니까. 네. 잠을 좀 바꾸시지 그랬어요. 오늘 약간 차분한 모드시니까 네.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도 네. 금요일이라고 너무 들뜨지 않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오늘 뭐 금요일이 올해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노는 날이고 네. 또 이제 보게 되면 금요일이 그 우리 접속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적은. 그러니까 섭섭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다 불금이니까 네. 뭐 회식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한 1,000분 정도 적게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네. 날보다. 살짝.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이제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요일 날? 뭐 금요일 날 뭐 더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쉬니까? 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제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그래도 뭐 회식 같은 거 가족과 모임 간다든지 네. 이렇게 하셔야죠. 주식을 뭐 굳이 금요일까지 뭐 하러 하십니까? 하루 쉬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하러 나오셨어요? 다 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시장을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네. 빨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원래 0.5% 인상을 예상했는데 1%가 나오는 바람에 약간의 좀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아시겠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그런 비용이 올라가는 건데 어떤 비용이 올라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네. 아니고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 뭐 재료값이 올라가는 재료값이 올라가거나 인건비 올라가 최근에. 네, 최근에. 아 운송료. 그렇죠. 운송이죠. 바로 운송.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보내기 때문에 네. 운송이 올라가거든요. 그쵸. 운송비용에 대한 증가분들이 반영되면서 운송비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역비용. 예, 방역비용을 하면 마스크도 쳐야 마스크도 되고 앞에 뭐죠? 딱 대면 딱 온도 체크도 해야 예, 되고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 그래서 네. 그런 비용이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물가에 압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보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네네.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기수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에다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장이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쿠팡 이츠 지금 옵니까 음식이? 네? 쿠팡 이츠 문제 생겼습니까? 쿠팡 이츠가 지금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네. 한 7시에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이 네. 지금 음식이 안 와서 해먹고 있다는 그런 그거 제가 아까 오는 길에 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쿠팡 이츠가 원래 한 고객한테만 무조건 배달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무슨 뭐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음지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뭐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뭐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돈 벌고 뭐 이런 네, 네. 거를 만들었다고 그런 그래요? 기사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원활치 않다. 지금까지 해결 안 돼갖고. 네. 지금 주가에는 반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 기사가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상당한 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쿠팡 이츠 쪽에. 왜냐하면 이제 음식이 안 온 거니까 네. 또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저녁에 엄청 배가 고픈데 먹죠. 안 오면 그 짜증은 진짜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저 마침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움직이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많은 수많은 지금 이제 그 배상이 요구될 수 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주가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기사가 된다 그러면 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혹시 한번 풀리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시켜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테크 쪽이 요즘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 빅파이브 팡식들이 연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는 테슬라까지 올라가면서 빅6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실적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추세가 물론 잠깐 쉬어갈 때도 있겠지만 네. 이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빅테크 종목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그 이 붉은색 쪽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 나이키가 오랜만에 좀 빠지는 폭이 컸어요. 나이키가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나이키. 근데 어제 좀 빠졌는데 네. 사탄 신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됐어요. 예, 지저스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도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네. 제가 봐도 조금 그 나이키하고 이미지가 너무나 벗어난 도덕적으로 예, 좀 아니죠. 약간 그런 거 있어 갖고요. 좀 이따가 말씀을 나이키가 드립니다. 나이키가 만든 건 아니죠, 그게. 나이키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키의 뭐 콜라보 뭐 이런 거. 예, 나이키 에어맥스 97 버전을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 밑에 그 뭐라고 에어 모드 그 약간 쿠션 있잖아요. 그 거기다가 이제 피 한 방울하고 붉은 잉크 60cc 넣어 갖고 마치 핏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그 신발 위치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제 업체가 만들어서 그 예술 단체에서 만든 건데 네, 네. 퍼포먼스로 만든 건데 그럼 나이키는 억울하겠네요. 근데 이거죠. 이 퍼포먼스를 한 자체는 예술이다 이건. 근데 이쪽은 무슨 예술이냐? 왜 우리 신발 그런 짓 했냐고 치열하게 어떤 소송이 이어졌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보시게 되면 종목들 잠깐 보면요. 빅테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기 페이스북만 조금 빠졌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SNS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냅도 역시 어제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트위터 3%, 핀트레스 2%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빅테크, SNS 회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도 전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점이.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행보디아라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네. 행보디아라는 말씀 더 이상 네. 우리 또 장 부장님이 엔비디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엔비디아를 다른 건 얘기 안 합니다만 ESG가 트리플 A입니다. 네, 네. ESG 등급.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기도 하고 좋은 네.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 업종 회사들 뭐 테슬라, 우버, 리프트 이런 것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업종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대신에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강세를 보였던 음식료 업종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다음에 항공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 델타,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빠지는 모습,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도요타, GM, 그다음에 혼다, 포드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어제는 유가 하락 때문에 에너지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오랜만에 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빠지는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오늘 빠지면 또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건데요. MSCHF라고 하는 그 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아, 그 나이키 예, 관련된 예. 그 자체가 있는데 이 둘이서 지금 소송을 벌이다가 오늘 화해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여기서 화해는 만나서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고 미안해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화해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소송의 발단이 네. 래퍼 릴 라스 X라고 하는 네. 네. 뭐 라일 라스 X인가 뭐 이런 분이 있나 봐요. 네. 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거를. 잘 몰라요. 네, 그죠? 예. 이분이 이제 예술 단체 MSCF하고 이제 CHF하고 나이키 에어맥스 97 S를 개조해서 밑창에 피 한 방울 넣고 붉은 잉크 삽입해갖고 일단은 사탄의 신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아예 사탄 신발이라고 예, 했군요.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핏물이 왔다 갔다 해요.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실제 밑창에. 그 밑창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빨간 잉크가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탄 신발이라고 칭하고 나서 1018달러에 666켤레를 판매했습니다. 또 그것도 일부러 666을 예, 했습니다. 사탄. 1분 만에 전원 매진했습니다. 왜 사죠? 저분이 유명하신가 봐요. 굉장히 유명한 래퍼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팔렸는데 이것도 누가복음 10장 18절을 얘기해서 이제 그래서 1018달러인데, 1018달러구나. 예, 아시죠? 뭐 외우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뭐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걸 내가 왜 외우고 있어요? 나는? 네? 그걸 내가 왜 외우고 있습니까? 기독교 아니세요? 저 아닙니까? 전 기독교 아닙니까? 저요? 예. 아, 저는 아직 종교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네. 굉장히 바른 생각을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예상했는데. 아니, 종교 없다고 바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 천사 신발인가 그것도 만들었더라고요. 예, 있었죠. 보니까. 아.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나이키는 무슨 얘기 하냐면 왜 내 신발 갖고 장난을 치냐 그렇죠. 예, 라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나이키는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 신발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기사를 계속 내보냈는데 내보낼 때마다 이슈가 되는 거죠. 나올 때마다 이슈가 돼서 다시 한번 이 신발에 대한 또 막 얘기가 되고 또 아시겠지만 그 리셀 시장에 상당히 많이 이런 게 팔려요. 네. 기본적으로 워낙 이제 한정 판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미국 하면은 뭐 메탈 뭐 락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막 뭘 던지고 뿌리고 뭐 하지 않습니까? 피 뿌리고 뭐 뜯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거든요. 열광하고 뭘 던진다든지 네. 물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이런 거에 열광한 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발도 굉장히 열광을 해서 많이 팔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나이키가 상표권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 소송을 합니다. 내 상표를 왜 이렇게 이제 이미지 나쁘게 했냐 그쵸. 했는데 MSCHF는 이건 예술 작품이지.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왔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오늘 이제 화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액 환불해주겠다 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들 생각하기에도 사탄을 막 뭐 숭배하는 듯한 느낌은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예술 단체도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좀 뭐라 엇나간 거 아닌가 싶어갖고 환불에 동의했고요. 단 조건이 이제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죠? 하나는 다 반납하지 않겠다. 한 켤레만 자기가 보관하겠다. 그래서 한 켤레는 누구 다 665켤레를 환불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럼 아직 고객에게 배송은 안 된 모양이군요. 왜냐 고객에게 배송됐는데 네, 이제 리턴하는데 일단 고객들이 그거를 난 환불 안 하겠다. 또 안 한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자유의 의사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해준다고 한 거니까 안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아, 배송은 이미 됐고. 근데 이제 지금 화해 조건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뭐 나이키가 엄청난 뭘 이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거 기사를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순수하게 MSCHF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나이키가 좀 많이 설득했겠죠. 이러지 말자. 이게 뭐냐 피를 넣고 해서 일단 뭐 조금 나이키가 엄청난 뭔가 좀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런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네. 그래서 작년도 나왔던 성수를 담은 지저스 슈즈가 있죠. 네네. 이거는 이제 요르단 강에 있는 성수를 담았다고 해서 또 밑창에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거죠. 그런 건 좀 좋은 괜찮네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됐지만,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보여드린 똑같은 신발의 모델입니다. 네. 그걸 자꾸 뜯어 고치는데 그 신발에 밑창에 뭘 넣을 수 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네. 피스톤 이렇게 주사기로 해서 그렇죠. 넣는 거니까. 그렇죠. 넣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물 종류를 넣으면 안에 보이니까 그렇게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신발을 개조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나이키 입장에서는 자기 신발을 개조한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쉽죠. 거죠. 좋든 나쁘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늘 화해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쨌거나 사탄 신발 자체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시라면서 쿠팡이츠 풀렸다고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 풀렸나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네. 쿠팡에 이 우리나라 이런 이슈가 쿠팡의 주가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바로 반영을 할까요? 다행이죠.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기업이다 그러면 네,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왜냐하면 수혜 나라 아닙니까? 네. 미국은 수혜 나라이기 때문에 못 먹어서 소송 내가 바로 하고. 너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정신적까지 피폐해졌다 그래서 다 물어내죠. 그럼 오류 메시지는 사라진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따 가다가 뭐 드시고 싶은데요? 피자를 제가 시키려고 하다가 혼자? 피자를 혼자 먹죠. 아니, 피자를 좋아하세요? 네, 피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 피자 좋아하세요? 어떤 도미노? 피자든. 아, 어떤 피자든. 네, 어떤 피자 좋아해서 지난번에 한번 피자를 챙겨주셔갖고 네. 잘 먹었습니다. 아주.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챙겨주시나 봐요. 저희 떡도 챙겨주시고 음료수 챙겨주시고. 에인절 장님. 네, 행사 갈 때마다 네. 뭐 챙겨주셔갖고 살찐 거 반은 우리 정프로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엔젤장님은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지금 네, 혼자 네. 계세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먹지 말라고 잔소리 하는데 네, 먹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또 계속 챙겨주시고 떡도 챙겨주시고 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좋아하는 리바이스가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바지 모든 의류는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가 사는 그렇죠. 분위기인데 매장이 열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사실 보게 되면 집에 있으면서
뭘 이렇게 챙겨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청바지도 멋진 거 입고 싶어갖고 리바이스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EPS 역시 0.24에서 0.34까지 나오는 10센트가 더 잘 나왔죠. 매출도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건 요번에 얘는 1분기인데요. 2분기 전망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매출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EPS 역시 41센트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 배당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바로 역사상 최고치 지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바이스 주가가 엄청 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 과거에 다 이거 입었던 메이커 아닙니까? 뭐요? 리바이스가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이제 유행을 하고 나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게 문화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있었죠. 한국에서 리바이스 바지 요즘 입으셨어요?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저는 뭐 없어요. 없죠. 옷태가 엄청나실 것 같아서. 저는 청바지는 쉐인. 쉐인? 쉐인? 서지오 바렌테 쉐인. 아, 모르겠네요. 거기 이후로는 전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리바이스가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예,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도 리바이스 팝업 스토어, 뭐 리바이스 브랜드. 저는 그래서 갑자기 왜 예전 리바이스가 이렇게 뜨는 거지? 지금 리바이스가 뜨는 거예요? 네. 뜨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 장 본부장님이 실적이 좋대. 미국에서 먼저 이미 작업이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왜 인기인지 모르고 저희는 뭐 뱅뱅? 뱅뱅, 잠뱅이, 잠뱅이, 네. 조다시 이런 거 많이 입었죠. 조다시 많이 입었고. 네, 저희 때는 브랜드 얘기가 나면 조다시 나오시네요. 아니 지금 말 되게 닉스, 예,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리도 있었고 리. 근데 사실은 안전지대. 예, 근데 이게 리바이스가 정통 청바지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딱 보면 다시 옛날 약간 돌아가는 그런 모습. 유행은 돌고 예, 도니까요. 돌고 도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입는데, 근데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리바이스가 비싸죠. 비쌉니다 이거. 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에 리바이스 한 5, 6만원 이상 하나요? 어우, 10만원 넘어요. 20만원 넘는 것도 있고, 네, 리바이스를 약간 개조해서 조금 하이브랜드로 리던이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한 뭐 몇십만원. 리던? 리던. 이게 뭐예요? 예. 그게 리바이스 바지를 약간 리폼을 해요. 그래서 그 리던이라는 브랜드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리바이스 바지를? 네, 리바이스 바지를 수선해갖고? 뭐, 네, 뭐 수선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두 개 붙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브랜드가 네. 또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선이 있습니다. 밑단 살리기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문 용어지만 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넘어갑니다. 아니, 갑자기 전문 용어 모르십니까? 밑단 살리기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마 왕따 된 분이에요. 예? 왜요? 패셔니스타시잖아요. 밑단 만들기요? 밑단 살리기. 밑단 살리기. 밑단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살리는 거 밑단 살리기라고 하잖아요. 모르세요? 아 밑단을 살린다고요? 농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 내서 한번 제 강의를 예, 예, 예. 뭐 수선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무시당해? 아니 주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스타일도 주식, 살리셔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요, 갖고 온 정보 이거 진짜 대단한 자료인데 네. 오늘 갑자기 이제 리바이스 얘기하다가 약간 좀 가벼워졌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료죠? 이게 뭐냐면 1분기 지금부터 올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더불어서 배당 인상을 발표할 기업들. 예. 골드만삭스가 아주 좋은 자료를 오늘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개 안 됐고 네. 저한테만 공개가 돼 갖고 제가 왜요? 가져온 겁니다. 예? 저는 이제 회원이니까. 아, 예. 유료 자료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캐터필라가 네. 지금 1.03달러인데 4월 7일 이거는 4월 7일이죠? 7일 이후에 17일인가? 7일로 했나? 그래서 요 이후에 1.08로. 왜냐면 요 앞에 실적들은 바뀌거든요. 요거 나올 때 그 기준치였으니까. 그래서 1.03에서 1.08로.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은 1.01에서 1.06으로. 그 다음에 프록터 앤 갬블은 0.79에서 0.83으로 다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 요걸 잘 갖고 계시다가 왜냐면 그 실적이 나온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온 이후에 배당을 올린다고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그쵸. 모습 보일 거거든요. 잘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좋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애플도 이번에 올린다고 지금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0.21에서 0.22로 1센트 올리네요.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올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IBM도 0.63에서 1.64로 올리는 거니까 요 리스트를 잘 갖고 계시다가 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캡처해 주시는 예, 캡처해서 보시면 좋아요. 약간 좀 유료 자료. 예, 유료 자료인데 이게 보면 또렷하지 않죠. 왜냐면 제가 일부러 그랬죠. 계속 키운 거예요. 아니 조그맣게 나온 거를 키운 거죠. 키운 거예요. 보고서가 나온 자료를 네. 키운 겁니다. 네. 일부러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제 음해하셨어요. 네, 음해하시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 다 글자는 보여요. 네네. 네네. 아, 얼핏 보시면 네. 되니까 네. 이 리스트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얼마 오르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네. 올린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미국 주식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오해. 몇 가지. 제가 마지막에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장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섭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건 안 보여드리고 EPS 표만 보여드리는데요. EPS가 지금 과거치 팬데믹 이전까지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S&P 500에 대한 EPS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전문가들 직원 뭐 아니 직과 직원이나 다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보통 170에서 180을 얘기하거든요. 네. 연말가면 얼마 얘기하면 보통 200 나옵니다. 얘기합니다. 한국 여러분 코스피의 EPS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모르죠. 네. 기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은 딱 얘기하면 EPS 딱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멀티플을 곱하면 네. 목표하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당 수익이 $200 곱하기 20배 하면 4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산출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네. 어차피 EPS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 증권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도 이런 걸 발표할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지도 않고 산출이 안 되는데 물론 아마 증권사에 있는 애널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공표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제 지금 EPS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보지 마시고 이런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 증가하는 예, 걸 예. 보고 이게 투명하게 예. 공개된 미국 시장 오히려 더 낫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의 차트가 아니고 이런 EPS로 따라 들어가신 분들 지금 EPS가 확 올라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팡 종목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가 약 흔들려도 아 난 이익이 좋 증가하는 기업을 산 거야라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높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보다는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이익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거다라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다음에 환율 때문에 신경 쓰인다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환율하고 코스피 시장은 반대입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 다 미국만 하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다 한국을 같이 하시거든요. 한국에 대한 헷지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뭐 지금 막 이런 움직이는 거야 막 어떻게 막 달러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원화 자산의 헷지가 달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프로님도 지금 달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 부자시나 달러? 하신가 봐요? 달러 예. 부자는 아니지만 달러...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해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네.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양도세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양도세 때문에 남는 게 없는지 한번 이건 계산을 진짜 해보면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남는 벌어든 수익에서 빼기 250만 원 곱하기 22%면 남는 게 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못 벌면 안 내면 됩니다. 한국은 돈을 내잖아요. 오히려 네. 거래 때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 따라 붙는 게 세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지 마시고 실제 보시면 왜 안 났을까 남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 이렇게 뭐 짜증이 나신다 그러면 250만 원가량 버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0%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예, 아니죠. 안 됩니다. 다 아시죠? 돈 네. 많이 버시면 이런 게 딱 나오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예, 예. 여러분들 돈이 많이 벌고 그다음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오히려 네. 절세 상품으로 미수시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격 제한법이 없으면 벌었습니까? 우리 여도은행코는? 아, 제가 2020년에 네. 몸이 한 10개 정도 될 정도로 돈을 열심히 벌어봤어요. 예, 부서져라? 그래서, 예, 부서져라 벌어서 미국 주식도 많이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팔지 않아서 이번 올해에 이 신고할 게 없어요. 아, 2021년에는 네. 그러니까 실현된 그러니까 2020년에 팔아야 2021년에 네. 저 22%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저는 판 게 없다. 네, 팔지 않아 가지고 들고 있어서 네. 세금 낼 게 없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솔직히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가격 제한폭이 없어 무섭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플러스 만 30% 이상이 한국은 거래가 멈춰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가져온 건데요. 미국이 보통 한 7, 8천 개 종목이 있거든요. 네. 여기 나오는 게 전체 단데 30% 이상 움직인 게 10개밖에 안 됩니다. 세우면. 전체 소수의 종목만이 예, 가격 제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30%가 넘어가면 네. 가격을 일시적으로 왜곡된 거를 잡기 위해서 거래를 멈추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다 조정이 됩니다.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연장시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30% 이거 오늘 겁니다. 오늘 거. 하루에? 예, 하루 거. 하루에. 아, 하루에 30% 보시면 여기 뭐 게. 이상한 기업들이 어떤 거 100% 이상 뭐 52% 쭉 나오잖아요. 세어보면 30% 이상 움직인 게 10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이 2천 몇백 개 아닙니까? 네. 미국은 8천 개라고 하면 4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많이 안 나온다. 평균 10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온다. 20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출렁여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심장을 떨게 할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네.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걸 막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쪽에 상한가 제도가 있는 거는 중국, 베트남,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수수료가 네. 아까 이제 그 수수료가 없, 아, 세금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거래할 때 거래세. 거래세는 없죠. 거래세는 없고 예, 대신 예, 수수료를 예.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내죠. 0.25% 그 정도예요. 네. 0.2 정도. 네, 그렇죠. 팔 때 살 때 다 냅니다. 팔 때 살 때 다. 네. 뭐 어디 비슷해요. 근데 한국 주식 수수료보다 네. 미국 주식이 사실 네, 좀 비싸긴 그렇습니다. 해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네. 넘어갑니다. 영어를 못해서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아이폰 영어 몰라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 당장에 미국 기업 50개를 쓸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중국 기업 쓰라고 그러면 많이 쓰시는 분 3개 쓰더라.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영어를 못한다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어 할 필요가 없다 생각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좀 하면 좋지만 네. 미국 기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미국 기업의 실적을 보실 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충분히 다 영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아이폰에 대한 누적 판매분이 2천만 대 팔았으면 주식 갖고 있는 분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페이스북 지금 우리 가입자가 1,700만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주식 갖고 있겠습니까? 페이스북 못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그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거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영어 못해서 할 수 있을까. 더욱이 우리의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외국인도 와서 한국말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들 정말 배울 생각도 안 합니다. 솔직히 엄청 기분 나빠요. 그들은 한국말을 배울 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영어로 보시면. 다 자료를 만들어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급 정보가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녹색이 외국인, 그다음에 빨간색이 기관, 파란색이 개인인데요. 이게 오늘자거든요. 네. 보면 교집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 자료 엄청 매일 나오죠. 이런 건. 네, 거기 나오죠. 교집합이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외국인의 매매를 보면서 나도 한번 참고해 봐야지 한다고 사면 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아쉬워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차피 안 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가장 많이 벌었어요. 237% 수익률이. 네. 그다음에 기관이고 그다음에 개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개인분들이 기관을 따라가나 외국인을 따라했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종목이 달라요. 물론 겹치는 것도 겹쳐지는 것도 있지만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마침 그날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거, 그 말씀 듣기 위해 사시는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길게 가보면 여러분들은 외국인과 갈 길, 기관이 갈 길, 개인이 갈 길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필요 없는 걸 지금 요구하는 거고요. 이게 이 정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종목만 잘 공부해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심지어 증권사가 막 매매하는 동향까지 보여주는 거는 저는 TMI 있지 않습니까? TMI죠. 진짜 네. 너무나 지나친 정보죠.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호가를 보여주는 것도 미국은 1호가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네. 동시호가 없는 것도 되게 많은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 다 여러분들의 눈을 막고 판단하는데 흐리게 하는 요소일 뿐이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별로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여섯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고요. 자, 시장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간단한 기사를 좀 보고요. 자, 지금 잠깐만 볼까요? 10년물 네. 국채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66이 나왔고요. 아까 666 예, 많이 나왔네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처럼 생산자 네. 물가 지수가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바이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간략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바이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 시간에서 5.7% 제가 얘기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비트하고 매출이 비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캐스트니까 전망치까지 좋아하지만 삼각자가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가 올라왔을 거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거 한번 트렌드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또 한 가지 좀 약간 아쉬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네. 지금 보잉인데 보잉이 지금 정기적인 어떤 문제 그냥 정기적인 문제로만 나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737 맥스 규정에 대한 운항을 정지해라라고 또? 예, 라고 오늘 발표했답니다. 본인이 요청한 거죠. 요청했는데 아, 이런 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잘 요즘에 굉장히 주가 회복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크엑스 들어가면서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정기적인 이슈 뭐가 일지 다 혹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보잉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737 맥스 기종. 그럼 언제 없애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없을 수 없는 기종이고 상당히 잘 팔리는 기종이었고요. 네. 30%의 연료율을 보이는 그런 기종이다 보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쩔 때는 제플러가 이걸 산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다가 네. 문제가 터면 내려오고 계속 그게 반복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737 맥스 기종은 상당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737 맥스 기종이 떨어졌을 때 네. 400달러 주식이 200달러까지 빠질 때 뭐라고 했냐면 다시 뜰 때 주가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비행은 뜨고 있지만 뭔가 불안전한 뭔가 불안한 회복이 예. 안 됐죠. 그렇죠. 완벽한 그렇게 클리어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잉을 혹시 ES 점수를 치게 되면 점수가 그리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노사 문제가 상당히 치열한 네,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업들이다. 왜냐하면 노사 간에 상당히 좀 그 요번에 737 맥스 기종을 겪으면서 상당한 부분들 책임을 지구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상당히 대표적으로 많이 꼽히는 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점수가 안 타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허니웰이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허니웰은 복합 기업입니다. 복합 기업. 허니웰. 예, 허니웰. 항공기 엔진도 있지만 네. 집에 가면 보통 집에 가면 히터도 만들고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혹시 오늘 그 투자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도이치뱅크가 바이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에 이건 두 군데 같이 나왔네요. 도이치뱅크는 바이로 의견 제시했고요. 네. JP홍어치에서는 탑픽으로 얘는 탑픽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허니웰은 오늘 두 가지 IB가 좋은 의견을 발표했다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마존 얘기인데요. 아마 알겠습니다. 네. 아마존만 하고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우리 저 장우석 본부장님 예. 오늘 유달리 더 굉장히 힘이 파이팅 넘치고 넘치시죠? 네, 파이팅 네. 넘치고 아니에요. 그게 제 오해겠죠? 네. 큰 오해죠. 다른 날과 똑같으신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오늘이라고 네, 특별히 뭐 더 힘내신 거 아니죠? 아, 제가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주신 약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네. 하나 먹는 약? 네. 그 하루 두 번 먹은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비타민이요? 그 예, 하루 먹는 아, 근데 요즘에 비타민. 약간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시는 거 아침에 바카스로 드셨잖아요. 정프로님 주신 거는 네. 꼭 먹습니다. 네. 읽지 않고. 오늘 두 개 먹고 왔어요. 바카스를 좀 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카스를 많이 먹죠. 네. 아, 저의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지금 노조 설립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데 네.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결과는 확실하게 나왔지 않지만 네. 전체 표결에 붙였는데 좀 안 되는 분위기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개장했네요. 장 출발했죠? 네. 네. 뭐 오늘 랩을 하시니까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많이 빠질 수가 없는 나스닥이? 시장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S&P 500은 뭐 거의 약보합 정도. 네. 다우가 0.23%, 그다음에 네. 나스닥이 0.30%로 아까 말씀드린 예, 금리가 올라오는 거에 따른 약간의 좀 부침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너무 기계적이죠. 올라간 빠지고 하는. 그런데 좀 더 지나가봐야 알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부터 한번 쭉 볼 건데 뭐 오늘 뭐 애플도 약보합, 아마존은 강보합 정도로 가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테슬라도 한 1%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주의 있게 좀 볼 거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빠지냐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뭔가 강력한 규제, 강력한 어떤 뭔가 타이트하게 좀 해줘야 얘네들 안 되겠구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그냥 놨더니 이렇게 방만하게 했냐 뭐 이런 식이 돼갖고 여기를 이용하는 수많은 고객분들한테는 상당히 타이트한 기준이 적용될 것 같다라는 이유가 좀 나와주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네. 이미 너무 많이 빠졌죠.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10달러밖에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안타까운 아키고스 상권 때문에 진짜 아, 주가 2만 점 빠지는 그렇죠.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다음에 보시면 관련한 정보부터 한 가지만 더 보면 비약한 CBS는 오늘 그나마 턱걸이로 예,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약보합이네요. 약보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데요. 네. 도대체 주가 회복을 못합니다. 계속 강보합, 약보합, 강보합, 네. 약보합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좀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많고 생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이 정도만 볼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아유 우리 장 도장님 시원하게 끝내주시네요. 네. 네. 네.
오늘 금요일까지 이번 주도 5일 다 꽉 채우셨고 하루도 빼놓지 않으셨고 뭐 빠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건 아유. 제가 야구르트 먹고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때가 자꾸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나 먹는 거 이렇게 아 그죠 저 그 네. 그 약이요, 그 약. 비약요? 네, 그 약. 아니, 네? 아니 여기 뭘 드렸다고요? 여기 네. 협찬 받은 게 많아요. 저한테 보니까 네. 그 음료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아니고요? 음료수, 아니, 비타민이죠. 비타민인데 네. 멀티비타민. 멀티비타민. 네, 멀티비타민인데 네. 여기 협찬 받은 게 많은데 꼭 저한테 챙겨주세요 하나씩, 하루 한 개씩. 오늘도 지금 궁금해요. 뭘 챙겨주실까? 네. 네.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항상 저희가 든든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다음 주에도 이 늦은 시간 또 저희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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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 전해드렸고요. 네. 4월 9일 금요일 순서는 저와 우리 여도은 앵커님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고 왔는데 너무 젠틀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네. 정말 제가 또 젠틀합니다. 아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네. 정말 젠틀했고요. 우리 여도은 앵커님을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정프로도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많이 있네요. 여자 정프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프로 네. 둘은 필요 없답니다 지금 이 사람. 네, 아니 그럼 여도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여도은 앵커님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도은 앵커님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죠? 네,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 걸 약속드리면서 네. 여도은 앵커님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여도은 네. 앵커님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음 주 언젠가 밤늦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